일단은 본인을 보자면 신줄이 먼저 보여. 근데 이거는 친가편이 아니고 외가편 먼저 보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너네 엄마가 원래 무당을 했었어야 됐고, 너가 신을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 있어. 그래서 너는 학교 생활도 어렸을 때부터도 성격이 남들보다 좀 남달라.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 맞춰야 되고, 맞아요. 공부의 끈도 짧았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한테는 부모의 자리도 하나 비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사별을 하시던, 이혼을 하시던, 별거를 하시던, 아니면 네가 일찍 품을 떠나던. 그래서 너는 부모의 그늘도 없어, 친구 밭님도 없어, 기대서 살 사람이 없어, 비빌 언덕도 없고. 근데 애기야, 너신 받아야 된대. 저요? 그래요? 너는 뱃속에 있을 때 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래,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엄마가 아무리, 가물이 엄청 많이, 이렇게 외가편에서 많이 내려와서 너네 엄마도 성격이 한 성격 하시는 거거든. 근데 너네 엄마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려오는 신줄도 있고, 있잖아? 근데 그 뱃속에서 자란 너는 어떻겠어? 이런 기운이 남들보다는 엄청 강하겠지? 근데 외가편에 불리던 무당도 있었어야 됐고, 빌었다고 막. 아유, 양반 집에서 무당 나오고 양반 집에서 구슬했대. 니네 엄마 성이 뭐야? 김씨. 어디 김? 김해기. 김해김? 김해김이면 양반 집이잖아, 원래. 내려온 뿌리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니네 엄마도 팔자가 남들보다는 좀 쎄. 그렇듯이 너도 이런 가물바람에 있어서 인연도 안정을 못 찾을 거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의 끈도 짧았다, 친구도 별로 없다. 너 친구 많아? 넌 친구 별로 없대. 학교는 다 마쳤어? 어디까지 나왔어? 중학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한 적은 없니? 들린 적은 좀몇번 근데 이제 가위도 자주 꿈이 안, 꿈 뭐? 꿈을 좀 희한한 걸 많이 꿔가지고 말해봐봐. 말해도 되죠, 다. 그러니까 꿈을 어떤 꿈을 아, 꾸냐면 내가 보기엔 너 무당해야 된대. 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거 판단받으려고 여기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굿을 굿하면 아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온거 아니 그런 맞냐고.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꾸냐면은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분이 저희 집 앞에서 굿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건물에다가 다 이제 부적을 붙여놓거든요. 띠를 두르고서. 그래서 그 꿈만 꾸고, 그리고 그 무당분이 막 이제 구슬하고 계시는데 그냥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제가 꽃심 같은 걸 들고서 그 무당한테 주니까 그 무당분이 막 웃으면서 그걸 불에 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노는 꿈이었거든요. 그것도 그걸 꿨었어요. 그거를 여름 때인가 그때 꾼 적이 있어요. 네가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 맞아야 되고, 너가 촉이 남들보다 좀 남달라요. 그래서 너는,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될게 아니고, 너는 말문 먼저 텄대. 이거는 내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한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너가 그냥 우연히 내뱉는 말이 맞는 게 되게 그게 맞는 게 맞아요. 많아. 그게 너는 할머니가 봤을 때는 너는 말문 먼저 트게끔 해줘서, 무당집 가서 나는 무당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너는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자리 못 잡아. 오락내락 하는 것도 몸으로 치고, 맞아요. 돈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고. 결국에는 이거 왜다 치는 줄 알아? 내가 모든 걸다 잃어버려야 신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할 거 아니야.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 아니야. 근데 너 엄마 아빠 둘다 지금 엄마, 네 아버님 둘이 같이 계셔? 하던 이혼하셨어? 너한테는 너가 태어나면서도 부모님들이 헤어져야 돼. 너는 네, 헤어진 지좀 중학교 때 헤어졌어. 그러니까 너가 태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너한테는 부모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몰라, 나는 너 신의 길 가야 된다라고 하고, 넌 말문 먼저 터져서 네가 말하는 말이 좀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는 제가 이비보살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맞아요.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조금 말하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은 꼭 몇 개월 있다가 그렇게 돼요. 그게 말문이 먼저 터진 거라서. 아니 무당집에 가면은 어? 뭐 신을 받아야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받으라는 데 있고 안 받아도 된다는 데가 있잖아.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너가 더 혼란스럽고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무당도 마찬가지로 매번 뭐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들리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몸으로 지기를 탈 때도 있고.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 오히려 수문 대신에 가려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 깨끗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거거든. 신이. 그래서 뭐 무당되기 전에 뭐 귀신에 들려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허주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너를 보자면은 말이 먼저 터졌기 때문에 넌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맞는 거 같아. 여기저기서 물어볼 게 아니야. 근데 어디서 이제 몇 군데서 하는 소리가 제가 뭐 거길 가면은 그 신이 되면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 이제 오락내락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신 받으면 그렇게 돼서 너는 신이 그게 아니다. 받으면 안 된다. 뭐. 나도 신 받기 전에 점집을 엄청 많이 다녔어. 하루에 7군데, 10군데도 다녔거든? 근데 나는 무당을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러 다닌 게 아니고 나는 꿈 얘기하러 다녔어. 그런 신꿈 같은 얘기하러. 근데 나보고 무당을 해야 된다는데 반, 안 해도 돼야 된다는데 반이었어. 반반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 누구를 너를 놓고 판단을 하던 간에 네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지겹지? 근데 네 인생은 달라지는 거 없잖아. 자꾸 힘들어지잖아. 또 떨어지. 기북이 심해. 이렇게 그래프야 인생. 될만 하면 꺾이고 될만 하면 꺾이고 될만 하면 꺾여.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지금도 내려오고. 봐서는 할머니는 너한테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맞아요. 힘든 수전이라고 해. 지금 너가 많이 힘들대.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돈도 있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돈도 있고 묶여있는 돈들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일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좀 큰일이 또 생겨가지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생겨서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이사도 했거든요. 또 이제 이사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꾸 뭐가 메꿔지면 뭐가 터지고 뭐가 메꿔지면 자꾸 뭐가 터지는 거예요. 건강은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술 같은 것도 이제 안 먹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건강은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병원 가면 특별한 병명은 없어. 특별한 병명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아파지면은 신병, 무병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 어디 아파? 그렇다고 너가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우울증은 전에 걸렸어. 그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없어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넌 그냥 건강이 안 좋은데 그냥 병명 없이 아파.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뭐 그 안 좋 아파서 누워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근데 신받을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 저요? 너도 너 스스로가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도 너도 스스로 의심 가는거나 아니면 확신이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 고민은 한 적이 있는데 아 무조건 받아야겠다 지금 이 마음이 없어 너. 저도 이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딱 이제 그 무속인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그 신 받으라는 소리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그냥 신이나 받을까 이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신 받을 생각 있어? 그 생각을 제가 지금 반반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고민인 거지. 그니까 봐봐 백나 무당집 다녀봤자 소용없어. 야 너 말문 터졌어. 네 말하는 거 딱딱 들어맞아. 어? 금전으로도 어? 죽을 거 같은데도 살려주는 게 안 죽이거든 제자야 되니까. 그게 되게 저도 느껴진 게 뭐냐면 일부러 그러나 이제 맞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왜냐면 진짜 이 패턴이요. 6, 7년? 계속 이어진 거니까 죽으라고 해놓고서 또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밑바닥 내려가고 저 진짜 자살하고 싶겠다 싶다 이 생각까지 내려가는데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저도 초기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6,7년도 똑같으니까 야 이거 진짜 넘어온 거 아닌가 이 생각 진짜 죽이지는 않고 살려는 주고 그걸 저도 느끼죠. 당연히 느꼈죠. 많이 느껴요. 근데 너네 아빠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너처럼 부모 그늘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아빠도 막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빠도 이제 워낙 이제 아버지도 돌아다니고 이런 너네 너네 아빠도 불쌍한 게 부모랑은 뭐 부모한테 뭐 받을 그런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을 것도 아니고 부모 복이 없다고 나오거든? 저랑 똑같아. 그게 그건 네 아빠 그 얘 다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거 엄마 아빠 뭐 둘 다 닮았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성격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약간 팔자는 엄마 팔자를 많이 닮았다고 해. 그리고 성격이 내가 보기에는 애기가 뭐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맺고 끊는 걸 중요하고 너가 성격이 화통하거든? 어 이거는 어 말 그대로 그냥 무단견해에서 봤을 때는 남실력이 좀 강해서 그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욱하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무시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가서 이건 잘못됐다고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승부욕이 제가 되게 강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피곤해. 근데 남들이 봤을 땐 넌 또라이고 맞아요. 어 성격 왜 이렇게 지랄이냐 그러고 네. 어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신의 기운도 네. 있어. 저도 그걸 왜 느꼈냐면 점점 남자 성격이 돼가는 거? 그런 걸 느껴진 게 딱 이제 남자를 사귀고 남자가 이제 반대가 돼버려요. 제가 남자들같이 행동을 하고 어느 남자를 만나도 약간 그렇게 돼버리고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모르겠다 야 일단은 신의 풍파는 한 번 더 온다라고 하거든? 어? 너가 금전으로도 언제요? 일단은 봐봐 2019년도에 돈 나갈 일은 무조건 있다 그랬어. 약간 좀 목돈처럼 큰 덩어리 돈이 한번 나갈 것 같아 너한테. 근데 2019년도 20년도 사이에 초상이 나잖아. 그거는 임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초상 신령님들이 너한테 이제 무서움증을 주는 거야. 너 신 안 받아? 그러고 집안에 이제 초상이 나는 거야. 어, 뭐 친척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연달아 끈달아 가게 되는 거야. 너 이제 임딸이 놓는다 하셔. 너는 지금 다 줬어. 신권도 줘. 말문도 터졌어. 어? 돈으로도 힘들게 해. 직업으로도 안정 못 찾게 해. 학교도 어? 공부권도 다 짧게끔 만들어놔. 부모도 뺏어가 없어잉? 친구도 없어잉? 어? 남자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어? 없어 이제. 가져갈 거 너한테. 그래서 집을 잘 안 나가요. 집밖에서 안 나가요. 지금도 죽을 것처럼 힘들거든. 어? 거기다가 이유 없이 아파요. 그것도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아파. 그냥요. 그거 있죠. 기 빠진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병명이 없다고 병원 가도. 기가 확 빠진 느낌 있잖아요. 뭐 한 번 이렇게 딱 일하고 뭐 하고 나면. 기운 없고? 이게 그냥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야 되나? 완전 축, 완전 늘어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여기저기가 막 다 아픈 거예요. 잇몸이. 쑤신 거. 근데 뭐 제가 뭐 막무가내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완전 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2, 3일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너무 아파.